Yo, what's good, gang? It's the Dope Guy, and I am back with another video, Big Dog. Hope you guys are all doing well out there, because I'm doing all right, and here I am spending a block with content for y'all, man, on my soul. Hey, yo, today's video is BTS almost ending their friendship over this. Yo, I can't think of anything that would ever end the friendships of BTS, bro. They all joke, they all play around a lot, but yo, I don't think anything could ever ruin their friendships, bro. They are close-knit family. Shout out to them, much love, respect to them. 2025 is gonna be lit. Y'all already know the vibes. When they're back serving their duty in the military, well, Jin is home, J-Hope be home at the end of the year, and then the rest of the guys be back next year. It's gonna be crazy. I still remember when they all went in at the end of 2023. Still is wild. But yo, cannot wait to hop into this video. But before we do that, subscribe to the Dope Guy, that way to get notifications every time I upload, and follow him on Snapchat and Instagram right across the bottom screen. So with that being said, I'm not gonna hold y'all much longer, because y'all already know this. Go, Big Dog. Let's get into it. Yes, sir.만들어 놓으면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링스 초코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와. 해바라기 소시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인데. 우리 링스 초코의 맛에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치약 맛이 나죠? 그렇죠. 치약 맛과 사람들이 극코인 이 신성한 초콜릿을 먹으면서 동시에 약탄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민트 초코가 아예 없어버리면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먹냐고. 레시피 드리겠습니다. Mint chocolate is okay. 여기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면 민트가 잘합니다. 여러분 양치하시잖아요. 양치할 때 막 All because they're having a disagreement on who likes it, who does it. 저도 that looks crazy. That looks crazy. 똥내가 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one butt versus two butts. What the hell is this?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는 두 개다. 오케이. Oh shit.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 자, 그러면 아니 이거 Oh, every time I say butt, I guess. 좋아. 어떻게? 다 여기 다 하나죠. 아니 저 두 개인데요. 저는 일단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둥그라함은 둥그라함은 좌둔부 우둔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좌둔부 우둔부가 있지만 이걸 크게 바라보았을 때 덩어리 자체를 둥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엉덩이라 하면 안 돼요? 얘는 제시어 엉덩이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엉덩이까지 나뉘고 허리부터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는 이제 두 짝이라는 중으로 가는 거죠. 관박지 다리도 한 짝이에요. 다리 왜요? 뭐예요? 거기가 합쳐지는데 왜요? Later in the void. 자,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봐요. 그렇죠. 네. 그럼 0명이죠. 일단 죽어요. 0명이죠. Just then.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구는 둥글죠? 네. 둥근 거, 원. 엉덩이를 한자로 부르는 명칭 뭐죠? 둥근입니다. 이미 그 둥근에서부터 엉덩이는 하나의 거대한 원이구나. 그렇다. 둥글다. This is really a conversation, 엉덩이, bro. 엉덩이. 엉덩이는 둥글다고요! 저분의 말씀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건 동의가 안 되나요? 제 마음이 좀 많이 돌려놨고요. 엉덩이 둥그러요. 둥근이 그 둥이 아니야? 아니요. 아 이거 이거 아니었다고? 뭐라고? 복숭아. 와 맞아요. 그 어디서 혹시 거기도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복숭아 하나를 이 개를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라고 합니다. 아.
Nothing like soggy cereal, especially Frosted Flakes for sure. 눅눅이어도 바삭인 척 하세요. 왜 눅눅하게 먹습니까? 일단 입천장 까져요. 아 입천장이 까진다. 입천장 까진다. 시리얼에 자음 뭐 들어갑니까? 시옷 들어가죠 시옷. 그렇죠. 시옷 들어갑니다. 바삭에 자음 뭐 들어가요? 네? 시옷 들어갑니다. 시옷 같이 들어가죠. 어 그렇네요. 예. 네. 바삭과 시리얼은 한 몸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RMC는 지금 이상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제육 당신은 시리얼 정작 눅눅하게 먹었는가 아닌가 진실을 말해라. 너는 알고 있다. 저는 사실 당당하게 말해라. 땡요. 네. 치지 말라. 발짱 치지 말라. 발라 발짱겨. 이 토론의 끝은 언제일까요? 아니 그러면 라면 어떻게 끓여 먹습니까? 하지만 라면은 끓여 먹는 제품이고 여러분 저는 시리얼 끓여 먹습니다. I cook my cereal. 과자 먹을 때도 아예 물에 불려 드시죠? 어? 어떻게 먹은 거 들켰네? 나도 들켜버렸습니다. 와우. 저는 일단 이 논쟁이 불붙은 것에 대해서 아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 그러니까.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것 같아. 별 생각 없는데? 핑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아니 예를 들면 떼주면서 Maybe have some of those random conversations, bro. 이거 받아. 그러면 약간 뭐야? 너 뭐야? 뭐야? 가겠지만 아니 좀 약간 밥을 싸서 아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선 넣었지. 그렇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안 떨어지면 떼줄 수 있는 거지. 봐봐요. 젓가락을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입에 넣은 젓가락으로 I don't know what I want. 너 낮장으로 나왔겠는데 아 잠깐만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싸우고 말 것 같아. 아 태형이 오늘 너무 웃기다. 아니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왜 안 돼? 근데 한 장 때리다가 선도 잡고 왜 손도 안 치고? 눈도 안 치고 왜 손도 안 치고? 눈도 안 치고 그러다가 집 그러면 안 돼 결혼하는 거야. 아니 그때 좋은데 결혼을 왜 해? 아니 앞으로 깻잎 나오면 다 치워 그냥 생선 살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있대요 그 뭐지? 새우 껍질 까주는 거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The conversation, it'd be the conversation they have. It'd be about the most random things, bro, and it turns to a whole debate. We talk about shrimp peeling and shit. 너도 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 대요. 야,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나의 목도로 깻잎 못 되고 그래, 새우 못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 했어.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 아직도 기억하는 건 멤버들이 몰타 갔을 때 남자 국수만 먹고 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기절할 게 없습니다. 진실을 호소합니다. He's lying. 남자 국수만 그 갓 싱싱한 거고 물렁한 국수만 그 썩기 직전에 오 물렁한 국수만 오 물렁한 국수만 Oh shit. Look, the games they be playing be so crazy, unheard of. Come on, 지금 방탄소년단 광고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Bro, these guys be arguing and over some most randomest things, bro, and they be taking it to heart. Talk about peeling shrimp and mushy and crunchy cereal. It's just a whole bunch of stuff they really be legit arguing about. I mean, I guess everyone does it, but. What they do is, of course, it's pure entertainment. It's so funny. Talk about butts and shit, one or two. Like, what are y'all talking about? But it's pure entertainment. But shout out to them, man. These guys,
Man, yo. They probably would not talk to each other on some of these debates they be having, bro. It'd be so funny, bro. It gets intense, but it's so entertaining. But shout out to BTS and everything they got going on, man. Much love and respect. But yo, hope you enjoyed the reaction to this video. If you enjoyed my reaction, please give me a thumbs up. Subscribe to the Dope Guy Big Dog. Hit the notification bell whenever I upload. Follow me right here on Snapchat and Instagram right across the bottom screen. And if the videos you may check out, please comment under this video or my other videos. Leave likes and comments on all my videos to help grow the channel. Help with the algorithm. For sure! Any more videos you may check out, leave a comment in the comment section below. And I got y'all on spin the block. But yeah, man, it's the Dope Guy, and I ain't out. Yes, sir.